이빨만 이렇게 입만 이렇게 해놨어. 뭔가 저기 학교에 상당히 오빠 애가 포스터 붙여놨는데 막 친구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막 실제하네요? 네, 다 만나게 아, 이렇게? 네. 선생님 못 보시겠네. 아니 현재가 좋아서 다행이네. 반학생 협약가도 걱정이래요. 아니 누가 생각했어요. 앞에서도 아무도 안 생각했어요. 뭔지 뭔지 한금 묻어가지고 방학이에요? 출산하셨어요? 네. 아니요. 저도 방금 봤거든요. 역시 시인이는 늦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있으면 잘 안 먹어서 집에 잘 안 먹게 되지 않나? 제 목소리보다 매미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부활하죠. 예전에 그 23층에 매미가 올라와가지고 방충망에 이렇게 매달려서 울고 있더라고요. 23층까지 매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나보로 그때 올라가지고 이게 막 하면 그냥 좀 벌레를 좀 보는 거예요. 막 방충망에서 또 안 내려가더라고요. 한번 그 생각해서 제가 그래갖고 내가 내려갈 때 높잖아요 너무. 그래서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좀 이게 여러분 피도 준비하셔야 돼요. 그죠? 피도 저번에 진짜 저번다고 시원해지지가 않으니까 시원해져요. 냉동인간 최저 한계고 그 요새 펜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저는 사실 한 번도 제 어디 나가서 이렇게 휴가를 안 가봐서 이번 또 쉴 때 놀러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백두산 어디 가죠? 백두산 안 가요? 백두산요? 백두산 갈 수 있나요? 갔는데요. 네, 갈 수 있어요. 너무 좋죠. 아, 이게 중국쪽으로 해야 되는 게. 강촌에 오셔서 네, 강촌에 오셔서 거듭돌아오셨다. 네. 영이랑 그건 영이랑 영향이 네. 강촌 사인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산지도 첫날 동안은 제가 못 봤어요. 아 잠시만요. 사탕을 먹어볼게요. 사탕 많이 먹게 사탕 먹으면 침이 많이 나. 둘째 날 거는 제가 다 읽었고요. 첫째 날 거는 아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편지 진짜 다 읽는지 안 읽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다 읽어요.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만약에 집에다가 짐을 옮기면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편지를 아예 회사에 모아놓은 거 그래서 다 확인하고 제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어떤 분 또 대만 가신다고 14번째 줄인가? 반짝이 찍 거라고 뭐 이렇게 오늘도 바쁘고 제가 읽으면서 오늘도 바쁘고 이틀 동안 팬사인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게 그냥 A4 용지에다가 한 게 아니라 제 CD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만들 때도 약간 사인하는 그 여백을 좀 만들어놔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. 이번에는 그 우연찮게 거기가 나왔어요. 사인하실 때 컵이랑 비오디널리 그 글씨 사이가 사인하실 때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러고 있는 데다 옆에다가 글씨를 네. 각 비교해줘요.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 포스터는 되게 하얗게 나왔는데 저는 좀 까맣게 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. 약간 스위치에는 좀 까맣게 나왔어요. 좀 더 같은데 여러분들 그 취소 잘 다녀오시고요. 안전하게 이번 주 내일 모레 판교 아 내일이죠 내일 판교 하고 다음날 짐 싸고 이제 대만 넘어가거든요. 대만 가시는 분 어우 얘들아 그 대만 오시는 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이 아마 보이죠? 저는 안 된대요. 안 된대요. 아 저번에 대만이요? 아직도 못 찍게 안 돼요? 못 찍게 안 돼요? 네.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
아직 같으세요. 부럽습니다. 또 오늘 또 제가 샵에서 이렇게 머리하고 있는데, 오빠 생리하신 거죠? 라고. 아니요, 오빠 여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. 왜 이상하니? 이러니까 섹시하다고. 우리끼리 피부라고. 진짜예요. 여기에서 조금만 더 꺼내지는 이상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 딱 유지하고 있어요. 오빠 밤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.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돌아다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돌아다녔어요. 함께 연습 때문에. 네. 그때 이제 커피숍에서 인형이랑 뭐 그냥 사인 CD 주고 그냥 그 이후로 계속 집에서 연습을 했고. 대만 같은 거 모기장 같은 걸 이렇게 그 썸캡 같은 거 이만한 거 쓰고 다녀야겠어요. 여러분들 좋으니까요. 얼른 시원한 데 가서 좀 시원한 거 드시고요. 좀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. 네.